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827번째 시간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최용혁 선생님 전파 정리를 선생님들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시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하는 수서심장초음파 제31기가 12월 16일 수요일, 18일 금요일, 20일 일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 수서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정원 5명이고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저희 휴대폰 010-4531-208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서 현대벤처빌 오피스텔 사진입니다. 정문 쪽입니다. 성형차를 가지고 오시면 쭉 이렇게 오셔서 뒤로 돌아가가 후문이 보이고 후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용혁 선생님 정례입니다. 48세 여성으로 검진 초음파 검사입니다. 우측 갑상선이 0.8cm 크기의 결절이 보입니다. 스펀지폼 노즐로 판단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결절이 스펀지폼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죠. 자, 결절의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결절입니다. 결절에 이렇게 경계부 제코대가 있고 여기에 아이소에코행한 부분, 복판에 제코 내지 무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제코, 무에코, 고에코, 요 제코 이렇게 헤테로지너스입니다. 그게 고형 부분이 있고 낭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 결절들입니다. 결절. 예, 고형 부분, 낭성 부분이 섞여 있는 이런 결절이 됩니다. 이 결절은 우리가 low suspicion nodule, 이 헤테로지너스 말은 갑상선이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독이 이래야 됩니다. 낭성 부위, 그 다음에 솔리드 부분은 아이소에코입니다. 중심의 낭성 병이 솔리드나 아이소에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로 로서스피션 노드입니다. 스펀지폰 노드는 아니죠. 스펀지 노드의 정의는 이 결절의 낭성 부위가 50% 이상이고 이 낭성 부위가 디퓨즈하게 있어야 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스펀지폼 논줄이 아닙니다. 스펀지가 이걸 잘랐을 때 안에 보면 뽕뽕뽕뽕한 구멍이 디퓨즈하게 있어야 되죠. 한쪽에 있어서는 스펀지폼 노즐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만든 스캠퍼 USB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전파 핸즈온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틸팅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총 정리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쭉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이럴 그랜드를 보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디불이죠. 아,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청에서 제가 장기별 초음파 강좌 김일봉 원장이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예, 간장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요 갑상선은 강의가 있고
요거는 강의 PPT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가 선생님들이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